리안준 오피셜. 달려있는 팔다리도 두상이니 품을 수 있는 사랑도 한두 개뿐이지. 주제 넘게 많은 것을 넌 본다는 아마도 주받고 버림받고 미움들만 더 받아가겠지. 그러니 여러 명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한창구 바보 같은 나를 버린 뒤에 스스로 자책하고 자의하고 가의하고 파의하고 자의친 상상들은 매일에 yeah. 내게 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하늘이 내려주신 둘도 없을 나의 목숨을 어째서 나는 이리 멍청하게만 쓰고 있지. 남들의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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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 쓰지 못해. 야 남한테 구타나 당하면 살라고 준 건 아닐 텐데 남한테 놀림만 당하면 살라고 준 건 절대 아닐 텐데 이런 내가 안심하고 멍청해 보여서 오늘 아침 쓰레기로 내다버렸어. 아마도 내 옷장은 중증 같아. 그 어떤 약도 내 병을 먹고 튀잖아.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돈도 없어. 이미 완전 망한 내게 대체 뭘 바래. 온통 함정 멀어진 상처의 과거란 병균들이 들어가 살이 붓고 고름이 차고 고독이 터져나와. 왜 내가 사랑한 것들은 전부 상처가 날까. 내가 사랑을 하면 왜 내 맘에 상처 날까. 상냥한 인생 머리 독서를 좋아하는 여자 아이 억압된 모습에 내 맘에 단숨에 뺏겼어. 어느 날 내가 그 애를 좋아한다고 소문하니 그 애는 바나이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왕따를 당했어. 눈물 속에 빠져서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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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죽어버렸어. 홀로 울부짖으며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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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울어버렸어. 날이 갈수록 느린 건 D-만 7쯤과 손목에 그어진 선의 개수. 불안한 나의 하루의 감정선과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날 기억해줄까. 답은 없어.